12시가 됐습니다. 와! 자, 이제 실버 기어로 딱 들어가면 전쟁신의 마차가 나왔어요. 와! 소리 질러! 좋아요. 제가 지금 실버 기어가 7개 있네요. 정말 없네요. 자, 이거를 사십니다. 스킬 코인이 8만 개 넘게 있기 때문에 멋지게 100개를 사십니다. 100개는 아마 턱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한 40개 더 사줄까요? 넉넉하게. 오, 바로 나왔지만 3일짜리죠. 또 바로 나오지만 3일짜리죠. 또 바로 나오지만 3일짜리입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에너지 크리스탈 2300달게? 오! 오라 나왔어요. 오라 예쁜데? 케이코인 없다고? 케이코인 안 모으고 뭐 하셨어요? 햇밀크 필요 없는 거. 오! 가면. 오! 배나! 그치, 오지게 나오겠지. 어, 루찌, 2만, 루찌. 일단, 케이크연 없으신 분들은 대충 뽑으셔가지고 3일짜리 한번 타보고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쟁의 신 마차 좋아요? 저도 아직 안 타봐서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꼭 봐서 타보고 알려드릴게요. 불가사리 20개. 오, 주황. 레알 140개 때 나오는 거 아니야? 나를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굿 100개. 나온다 이제! 나온다 제발! 자, 또 천장이라고? 3개만 더 사볼게요. 7개가 있었으니까. 제발 이제 나올 때 됐다! 아! 진짜로? 제발! 진짜로? 이번에도 천장이라고? 여러분, 천장 그거 나오네요. 오늘 이번에도 어이가 없네 진짜. 해줄게요. 아, 어이가 없네 진짜. 오, 이렇게 해줄게요. 그럼 페인트를 한번 볼까요? 약간 타카가 색깔이, 그쵸? 스쿨도 약간 탁해. 얘들이 이번엔 좀 색깔이 전체적으로 좀 탁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대로 쓸게요. 신의 가오 세트로 맞춰줘야 돼요. 이거랑 바로 오딘이지. 좋아, 이제. 오딘을 껴주도록 할게요. 신의 가오 오라까지 멋지게, 그리고 전쟁의 신 가면까지. 오, 뭐야 이거. 오, 이건 안 낄래요. 오, 깜짝 놀랐네. 이렇게 하고 이제 카트를 비교를 할 텐데요. 지금 이게 힘 강화가 엄청 세잖아요. 이게 몸빵이 엄청 세다는 거예요, 여러분. 뜸박스터랑 비교를 해보면은 완전 몸빵 그냥 개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민첩 이런 게 좀 딸리긴 하네. 그쵸? 일단은 어떤지 한번 타봅시다. 타봐야 알 수 있어. 오! 오, 부드러워, 부드러워. 가벼워, 가벼워. 왜 근데 얘는 몸빵이 센데도 왜 가볍지? 내가 스타쉽을 타다가 타서 그런가? 부드러워. 와, 근데 이거 부스터 되게 깜찍한다. 뭔가 부스터가 막 이렇게 뿜뿜뿜 이렇게 뿌져 이렇게 빠져나오는 느낌이 아니라, 와, 씨, 차 멋있는 것 봐. 이거 왜 차 왜 이렇게 멋있어? 어! 으아! 어! 전쟁의 신 죽는다. 와, 스케드 너무 예쁘고. 뭔가 이 푸른 느낌 너무 좋아. 주행이 똥망이지만 괜찮아요. 우리 아직 2등이기 때문이지. 너무 좋고. 아,
아니 근데 이거 카트 되게 예쁘지 않아요? 아니 누가 든 돈 들이고 근데 이거 사야지. 솔직히 근데 무가금 분들은 솔직히 7박이어 나오면 다 사야 되지 않나요? 오 좋아 좋아 좋다 꿀. 아니 진짜 꽃집을 못하나봐. 다 떨어졌어 사람들. 뭔가? 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니 왜 이렇게 게임이 안 되지? 아 진짜 좀 이 맵은 진짜 잘 봐요. 잘 보자. 제발 저 커팅만 좀 하게 해주십시오. 와. 도통문 언어는 왜 이렇게 잘 맞는지? 핫! 오! 우와! 겁나 웃겨. 아니 나 리액션 뭔데. 아이고 아이고. 아 치지 마세요 치세요. 와 저길 봐. 아 그거 없다. 부스터 부스터 없다. 부스터 없다. 2등? 2등 못할 듯? 지금 4등도 못할 수도 있지. 나이스. 휴. 몸빵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왜 좋다 그랬지? 오, 아니, 좋은데? 우와 안 떨어졌다.
아가리더님 슈퍼채팅 2,500원 감사합니다. 어! 제가 10번이면 거의 36점 아닌가요? 랭킹 정도. 점수 많이 까였어요. 나이스! 그래도 1등했다. 와우! 자, 여러분, 이렇게 전쟁신의 마차를 타고 주행을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디자인도 너무 멋있고, 무과금 카트, 무과금 유저분들이 타기에는 진짜 괜찮지. 이 정도면. 그쵸? 사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과금 유저분들은 나오는 실버 기어 카트들은 다 사야 된다고 생각해. 그쵸? 어차피 살 게 없잖아. 웬만하면 무과금 유저분들은 다 사시고, 그냥 이 드립감에 한번 적응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